이번 에피소드는 72번의 코로나 슈트 1, 그리고 73번의 코로나 슈트 2, 요두 개를 연속적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먼저, 코로나 슈트 1을 시청하시고, 여기 있는 예쁜 어린이가 있죠? 예쁜 어린이가 진행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렇으면 다시 이어서 코로나 슈트 2, 마찬가지 같은 어린이가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어린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코로나 슈트 1까지 끝낸 상태에서 코로나 슈트 2죠? 2.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 탭 82번이죠? 82번 탭에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적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슈트 1까지 진행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를 할 겁니다. 먼저 코로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레벨을 바꿔주죠. 그래서 추가한 레벨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스코어는 있고 레벨 지금 코로나 슈트 레벨 됐는데 레벨을 그냥 지워버리고 이 레벨은 제가 코로나 여기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이 전용 배리어블로 만들어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for all 스프라이트에서 레벨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그리고 아마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 스코어는 조금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제로이고 레벨은 제로. 레벨이 왼쪽으로 오는 게 낫겠네요. 왼쪽으로 오고 다음에 스코어가 위로 올라가. 요렇게 구성을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레벨을 이전에는 레벨이 없었는데 이제는 레벨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레벨을 추가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if 문장을 넣고 그런 다음에 if에요. if 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스코어가 오퍼레이터에서 스코어가 레벨 곱하기 10보다 크면 그러면은 다음 레벨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죠? 체인지에서 change level by 1 하는 겁니다. level by 1. 처음에는 레벨을 1로 시작이 되겠죠. 아마 여기 있죠. 여기 없군요. 코로나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군요. 위에 부분에 스코어는 제로 돼 있고 레벨 set 레벨도 마찬가지 여기죠. 레벨 1. 레벨은 1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 곱하기 10 오퍼레이트에서 곱하기가 좋아서 그죠? 레벨 곱하기 10 지금의 현재 레벨에다가 10을 곱한 거죠. 곱한 값이 그러니까 스코어죠. 스코어가 가져와서 variable의 스코어가 10, 레벨 곱하기 10. 그러니까 내가 레벨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를 10개를 잡게 되면은, 안 되고, 11개를 잡았을 때, 그때 레벨 2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레벨 2에서 코로나를 20개를 더 잡게 되면, 그러면은 레벨 3로 올라가게 되고, 레벨 3에서는 또다시, 30개를 더 잡게 되면 레벨 4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근데 10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 2로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거니까 볼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레벨 1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나타났죠? 쓰고 바로 레벨 2에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부딪히더라도 게임 엔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톱, 얼. 떼놓을게요. 자, 다시 레벨이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제 레벨 2가 되고 마찬가지 지금 부딪히니까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니까 테스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도록 부딪히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플릿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 있나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게임 엔드가 노이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엔드 부분을 빼놓죠.
아이드 얘를서 빼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더라도 계속해서 혼자서 잘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편법입니다. 약간의 마찬가지 코로나가 터칭 로켓 했을 때 어디 있나요? 터칭 로켓 했을 때 끝나도록 하는 거 여기 없나요? 터칭 블릿 있고 예, 터칭 로켓은 없네요. 이제 끝나지 않겠습니다. 볼까요? 자, 레벨 1이고 끝나고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레벨 6이고 스코어가 12.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존의 현재 레벨 값이 아니라 지금 이 수식에 의하면 레벨 곱하기 2니까 지금 레벨이 지금 레벨을 반영하지 않네요. 그냥 레벨 값. 처음에 우리가 레벨을 세팅한 게 시작할 때 레벨을 1으로 잡아놨나요? 자, 이거죠. 레벨 1이니까 계속해서 이 값은 나중에 레벨 값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1로만 되고 있어요. 그죠? 이 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가 12점인데 레벨 6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점을 추가할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도록 지금 구성이 된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버그인데 이건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를 잡아야겠죠? 스코어가 레벨 곱하기 2 보다 클 때 레벨 바이 원. 수식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일단 이 부분 차치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레벨이 이제 그러니까 2 이상이라고 할 때 그때 새로운 그러니까 코로나의 커스텀을 추가한 겁니다. 커스텀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렌지가 있고 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있고 처음에 1번이 코로나, 2번이 오렌지, 3번이 레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단순무식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뭐냐니까 When I start as clone 그냥 그대로 별도로 하나 가져와서 내가 만약에 레벨이 1일 경우 그때의 이 코로나가 동작하는 방식 내가 레벨이 2인 경우 그리고 3인 경우 각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1인 경우에는 커스텀이 첫 번째 커스텀 얘만 나타나는 것이고 레벨이 2이면 1과 2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맞아서 안 죽고 두 번 맞아서 오렌지가 되었을 때 맞으면 죽고 레벨 3 이상이면 이제 레드가 되었을 때 그죠? 얘가 이렇게 변하고 다시 레드로 변했을 때 그때 총 그러니까 세 번을 맞아야 되는 거죠. 세 번. 이게 퍼스트 샷, 두 번째 세컨드 샷, 세 번째 부스트 샷.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리고 부스트 샷까지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3차 접종까지 해야지 죽는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고 얘가 1차 변종 델타 변인가? 하고 다음에 얘는 2차 변종 2차 변종은 부스트 샷까지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 둔게 있었군요. 제가 일단 이건 지우겠습니다. 다시 이따 다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When I start as a clone 해서 내가 스타트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위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 두 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다 넣으면 뭔가 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한 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When I start as clone 만약에 if touching bullet입니다. if touching bullet 여기 touching bullet 했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touching bullet을 떼가지고 오는 거예요. 떼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된 것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레벨 1일 때 if 그렇게 하죠. When I start as if 레벨 is 1입니다. 레벨
variable 들어가서 level 다음에 operator 가져와서 equal 아마 영상에는 한 것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영상의 예쁜 어린이가 진행한 내용하고 제가 진행한 내용하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벨이 1인 경우 자, 레벨이 1인 경우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나 이때는 그냥 코로나가 딜리트 디스클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들어서 딜리트 디스클론 하는데 그냥 딜리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인지 스코어 바이 원 하고 끝내야 되겠죠.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것도 듀플리케이트 미리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change score by one, delete this color.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레벨 2인 경우입니다. 레벨 2인 경우. 레벨 2인 경우에는,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if 문장을 또 넣을까요? if. 그래서, custom이 오렌지인 상황에서는 바로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ustom을 오렌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if custom look 들어가서 custom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 custom number, custom number를 써도 되고 custom name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name 부분이 없나? name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죠? custom number로 하거나 name을 하거나 name을 하겠습니다. name을 해서 이게 만약에 오렌지이면은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얘가 오렌지 그럴 때 오렌지일 때는 바로 delete this clone 똑같습니다. 오렌지일 때 change하고 delete this clone 이렇게 이렇게 됐죠. 커스텀이 오렌지이면은 스코어는 1점하고 딜리트 디스클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체인지 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오렌지 색깔이 아닌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룩 들어가서 체인지 커스텀 투 코로나로 바꾸죠. 코로나 아니죠. 옐로우죠. 오렌지 그러니까 코로나인 경우죠. 커스텀이 코로나인 경우에는 오렌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렌지인 경우에는 얘는 사라지는 레벨 2입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마찬가지 또 듀플리케이트 해서 볼까요? 이번에는 레벨이 3이거나 3보다 큰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 레벨 이꾸로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OR을 가져야 되겠죠? OR 레벨이 얘가 3이거나 혹은 3보다 크거나 그죠? 레벨이 뭐 4나 5나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듀플리케이트해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커스텀 네임이 레드인 경우죠. 레드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삭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레드가 아니고 옐로우인 경우엔 오렌지인 경우 그죠? if else 커스텀이 else로 하면은 레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렌지인 경우도 있고 또 오렌지도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인 경우 그러니까 if else 문장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듀플리케이트해서 자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얘를 안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그죠? 커스텀 네임이 그러니까 오렌지인 경우죠. 오렌지인 경우에는 얘를 change가 아니라 얘도 필요 없고 그냥 switch custom to 해서 red로 바꿔주는 거예요. red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로나란 말이죠. custom 이름이 코로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switch custom to orange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영상보다 훨씬 더 일단 논리 로직은 깔끔하죠. 로직은 훨씬 깔끔한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곡을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Start the sound. Sound는 어디다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delete 하는 경우만 sound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duplicate 해서 마찬가지 duplicate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자, 위치는 뭐 상관없어요. 위에다 넣어주던 change score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죠. 일단 이렇게 예,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할까요? 클린아플라 해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touching bleed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if touching bleed 그렇죠. 얘를 다 빼고 그리고 얘를 통째로 여기다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자, when I start as clone 내가 bleed에 맞았을 경우 그죠? 이때 레벨 1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레벨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레벨 3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깔끔하죠? 어떤가요? 그 영상에 어린이가 한 것하고 제가 정리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가 있죠. 딜리트 그러니까 그냥 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delete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delete를 쓰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저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되느냐 하니까 start sound queen 그리고 change score by one 그리고 delete this clone 요 세 가지 요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반복되는 코드가 있으면은 don't repeat yourself. 절대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자꾸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빼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어떻게 빼내느냐니까 간단하죠. 그냥 블럭을 만드는 겁니다. make a block 해서 delete라고 하는 이름의 delete 그리고 add input 할까요? input 해서 score. score. count라고 그래, score라고 그럴까요? 예, score 하죠. 해서 OK.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이 자리에다 집어넣고, 이 자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얘는 여기다 넣고. 그죠? 그럼 얘는 버리고, 버리고.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스코어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되죠. 1, 1. 다 1씩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졌죠. 이전보다. 그죠?